안녕하십니까. 전산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 이제 규를 겁니다.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거죠. 이제 안정화, 단순화시켜서 안정화시켜서 생활을 안정되게 지속해서 하면서 그다음에 자신의 확인, 자신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.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.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단계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냥 뭐 확인 정도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정도로 이 정도를 써도 뭐 충분합니다. 그래서 뭐 체화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걸 쓰므로 인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공부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골을 얕게 만드는 겁니다. 얕게. 그렇죠? 그리고 A라는 템포가 아니라 B라는 템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. 아침도 꾸준하게 먹는 거고 뭐 피곤해서 달리 하던 잠을 자던 그쵸? 아직 이제 고3 때 생활 뭐 이런 모습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모의고사를 보던 뭐를 보던 국어, 수학, 영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세트가 정확하게 안정돼 있을 때 이게 지속되면 이제 최상의 효과를 봅니다. 뭐 이렇게 뭐 전체 푸른 거에 대한 개수라든가 점수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써놓는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상황 자체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점수에 따라서 심리 상황이 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험을 본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 반영돼서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와야 좋은 것이겠죠.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를 들어서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같이 이렇게 들어서 꾸준히 듣는 게 좋겠죠. 이렇게 하고 저녁도 이제 일정 시간에 먹은 다음에는 뭐 필요한 것들 운동을 하던 아니면 수학을 풀던 국어를 풀던 필요한 것들을 보충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. 근데 주말에 쉰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당구장이나 PC방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본인에 대한 도서관에 간다든가 본인에 대한 상으로 뭐 필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렇게 꾸준하게 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이렇게 안정되게 공부한다는 것, 안정되게 꾸준하게. 그렇죠? 그다음에 잠을 뭐 운동하는 날은 힘드니까 늦게 오니까 좀 늦게 잤지만 보통 때는 이제 잠을 잘 자죠. 이렇게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안정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게 하고 그랬을 때 뭐 학생들마다 더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뭐 잘 쓰고 못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썼을 때의 심리 상황 이 심리 상황 자체로 학습을 유지시키고 안정되게 꾸준하게 했을 때 이게 누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가 누적시킬 수 있는가? 이 누적된 것들이 어느 일정 시간을 지속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보통 이것들을 쓰게 하면 뭐 자기 나름대로 쓰고 해나가지만 이거 쓰는 것 자체가,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50점 정도, 1년 정도 쓰면 50점 정도의 수능 점수의 차이를 확실하게 10년 동안, 10몇 년 동안 봐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기본적인 형태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더 잘 쓰고 더 못 쓰고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고 개인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통계를 뭐 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몸으로 완전히 거의 다 익혀서 이것들을 가지고 뭐 학습량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개선점을 찾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근데 거의 피크치만큼 자기가 주의해서 몸으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을 만큼
그래서 바라보는 거,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충분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이 단순화되고 안정화돼서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실력 향상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